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2023년 산업전망 포럼에 다녀온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종의 실적은 내년 2분기 개선을 예상하면서 비중국에서 의미 있는 실적 기여가 가능한 종목에 주목하라고 하고 있고요. 최선호주는 LG생활건강, 차선호주는 아모레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후폭풍으로 업종 전반에 충격이 있으면서 상해 봉쇄, 강력한 방역 기조로 현지 사업에 변수가 많고 글로벌 물가급 등의 원부자재의 부담이 확대되고 금리 인상 기조로 국내외 전반의 소비 위축 우려가 부각됐다라고 하고요. 네, 중국과 연관된 산업 지표들이 모두 부진하면서 대중국 수요 부진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은 시장과 경쟁사 대비 크게 하회해서 점유율도 하락하고 있다고 하고, 제로 코로나 기간 중에 중국의 온라인화라던가 럭셔리화, 또 자국 브랜드의 강세 구도가 더 굳어지면서 국내 기업의 중국 모멘텀이 소멸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화장품 업종은 이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해가 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업종의 시가총액이 여전히 중국 이익이 대다수인데, 최근 관군제에서 드러난 우리 브랜드의 상황이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게다가 이제는 중국에서 더 이상의 줄일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절대적 중요 요소라고 하고 있고, 대안으로 비중국은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매출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비중국의 유의미한 성과가 절대적인 과제로서 국내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발표라던가 방한 외국인의 유입 본격화 소식, 또 하반기 비중국에 의한 실적 기여 확대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면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네, LG생활건강은 내년에 대중국 수요 회복에 따른 이익 체력이 회복되고 비중국인 미국과 일본 법인의 체급 확대에 따른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모레지는 중국향의 수요 회복과 비중국의 규모 확대에 따른 자회사의 실적 호조라던가 방역 완화에 외국인 수요 회복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